자, 앵무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장원입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나 일상 주행하실 때 그 바람 새는 소리 있잖아요. 풍자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그 예민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앵무공에서 새로운 제품을 또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. 카짐사의 스페이스 링입니다. 자,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은 자, 우리 스탠다드 링 본품이 있고 보시면은 캉가루 레자 왁스가 이렇게 동봉이 돼 있습니다. 스탠다드와 프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저희는 스탠다드를 시공을 해볼 거고요.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꽤 큰 폭의 풍자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점 또한 바로 시공을 하고 주행 테스트까지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이벤트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후반부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 고무 손상되지 말라고 이렇게 캡이 달려있죠. 이거를 이 물구멍 안으로 넣어주신 후에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레자 왁스 제품이 동봉이 돼 있죠. 이 제품이 왜 있느냐? 아무래도 이 안이 이제 고무다 보니까 윤활력도 없고 뻣뻣할 수 있어요. 계속 쑤셔 넣다 보면 그 마찰에 의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윤활 성분과 수월한 작업을 위해 이 레자 왁스가 동봉이 되어 있고 이거를 반드시 이 구멍에 노즐을 끼워주신 후에 충분히 상당량 뿌려주시고 구멍으로 쭉 밀어 넣어주시면 작업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. 뿌려주신 후에 삽입을 해주시는데 방향은 꼭 수직을 유지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주시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끝부분을 물구멍에 넣어주신 후에 살짝 밑에를 잡아주시고 처음에 살짝 여기를 이렇게 꺾어주시고 밑에를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혹시나 밑에가 뚫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나온 대로 수평을 맞춰서 쭉쭉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이게 타사 제품들과 다르게 탄성도 좋고 하다 보니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하시다가 조금 뻑뻑해진다 싶으시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뿌려주시면은 더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역시 한 번 더 뿌리니까 잘 가. 다 온 거 같은데? 잠깐만, 다 온 거 같은데? 다 왔어요? 아, 만났네. 너무 짧은데. 네. 너무 잘 보였냐? 아니요, 농담이야. 되게 잘 됐어. 선생님, 칼 있으세요? 아, 칼 여기 있어. 한 1cm 정도 떼고 우리 오밤도 걱정되셔갖고 끝머리 해보셨잖아요. 그때 캡 씌워야 되니까 씌워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남겨주셔야죠. 오케이. 이렇게 커팅을 해주실 때 반대편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 캡이 있잖아요. 딱 1cm 정도 이 정도의 여분은 남겨주시고 잘라주셔야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이걸 빼신 후에 여기다가 이식 자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쪽에다가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신 후에 구멍으로 다시 쏙 넣어서 두 점이 만났다? 그럼 오케이, 끝. 자, 이렇게 레더 스트랩까지 다 껴주시면 시공 끝!
이렇게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시공 전과 시공 후 주행을 통해 소리로나마 이렇게 전달을 드리려고 해봤는데 확실히 우리 오밤님 차량 K5 차량이 품절음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. 저속부터 고속까지 좀 날카로운 품절음이 많이 들리는 차량인데 영상이다 보니 소리가 뭐 정확하게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체감상 확실히 날카로운 품절음은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습니다. 작업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워낙에 제품의 탄성도 좋고 또 삽입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런 방식인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문 한 짝당 작업하는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. 물론 이제 또 작업하실 때 엘자왁스는 확실히 흥건히 좀 뿌려주시는 게 손쉽게 장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장착이 끝나신 후에 아무래도 이제 엘자왁스 특성상 특유의 향이 조금 맴돌 수 있어요. 이제 도어 안쪽이다 보니까 주행을 바로 하셔도 문제는 안 되시는데 창문을 살짝 열어주신다든가 공터나 세차장에서 시공하신 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품의 장점이 또 하나 있죠. 비누출.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은 경첩 타입으로 도어 쪽에 이렇게 꼽는 제품이나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비도 맞게 되고 뭐 세차를 하면서 물도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식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. 또 도장면을 파고 들게 되고 또 도어 쪽으로도 부식이 옮겨갈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부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웨더스트랩의 물구멍 안으로 삽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외관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순정형에 가깝게 이렇게 장착을 하실 수 있는 점도 깔끔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차종에 시공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스탠다드와 이 프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스탠다드는 조금 더 가늘다 보니 장착은 더 쉽겠죠. 프로 타입은 반면에 조금 더 두껍게 나와서 삽입하실 때 살짝의 힘은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 뭐 미비하게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하나 의문이 드실 만한 게 길이. 카니발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는 구매 전에 본사 측에 문의를 주시면은 여분의 길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문의 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짐의 스페이스 링 이 제품을 저희 N09에서 무려 30%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N09 공식 홈페이지나 스토어팜에서 공식 판매되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겠습니다.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카짐의 스페이스 링 간편하게 손쉽게 장착하셔서 그 스트레스에서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N09 창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